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유럽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지난주 반도체 쇄신 인사를 단행한 직후 6개월 만에 해외 경영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이번 출장 역시 반도체 경쟁력 확보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강산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 부회장이 이번 출장 누구를 만날까요? 네, 유럽 반도체 장비 업체 등 경영진과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장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12일간 네덜란드와 독일, 프랑스 등 3개국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는 이 말로 유명한 29년 전 고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이 나온 날인 오늘 이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별도 소감 없이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소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실지 알 수 있어요? 그 M&A 성과는 어떻게 바라보실 예정이실까요? 기업 대한 규정 위반 관련해서도 계속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을 꼭 다물었네요. 그런 모습이죠. 이 부회장. 유럽에서는 어떤 이유를 갖고 찾는 걸까요? 네, 2020년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을 찾아서 극자회선 EUV 노광 장비 확보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ASML은 초미세 공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EUV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삼성전자는 장비 확보를 두고 대만 TSMC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파운드리 1위 업체 TSMC는 EUV 장비를 100대 넘게 확보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15대에 불과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동맹을 결성했고 견제 범위가 대만 업체로까지 확대가 된다면 삼성이 장비 확보에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ASML 경영진과의 회동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평택 공장을 찾았던 윤석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개한 3나노 웨이퍼 실물을 직접 공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부회장이 이번 네덜란드 방문에서 마르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회동도 조율 중인 만큼 웨이퍼 사인 등 반도체 퍼포먼스 가능성도 예상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삼성의 인수합병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종희 부회장은 올해 초 조만간 M&A와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이후 지난달 말 비슷한 식으로 삼성 호암식 시상식에서 인수합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 차례 삼성전자의 인수 후보로 꼽혀온 차량용 반도체 기업 네덜란드 NXP와 독일 인폰 인피니온이 투자 가능성이 관심입니다. 업계에선 최근 삼성과 인텔 경영진과의 회동을 계기로 영국의 팹리스 기업인 암 공동 인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잘 다녀오겠다고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뭘 갖고 올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